강호. 근데요, 강호 씨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? 네, 재미없습니다. 재미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 상추 이거 파르르 떨리는 거 봐. 야, 귀신을 무서워했군요. 야, 상추를 떨게 한. 그만 좀 하죠. 전 이런 얘기 정말 싫습니다. 바보같이 뭡니까? 귀신, 유령 그런 거 봤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하고 싫습니다. 이거 제 태양의 비밀을 말하는 건 안 되겠죠? 질색한다. 넌 절대 얘기하지 마. 오늘 일찍 끝나는데 같이 보러 가요. 좋아요. 아, 근데요, 제가 깜깜한데 오래 못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갈 수도 있거든요. 공포물 아닌데. 그리고 무서우면 잡으면 되잖아요. 가보죠. 가볼게요. 9시 시작이니까 8시에 공연장 앞에서 미리 만나요. 비밀을 숨긴 채 강호와 달콤한 로맨스를 시작하려 합니다. 아, 다가가도 될까요? 태양에게 자꾸 끌리는 주군. 방공호 있잖아. 잘하고 와. 무서우면 안아줄게. 꼭 있잖아. 자, 레이도 태양을 위해 넓은 가슴을 오픈한 주군. 어느 날 밤, 주군의 자이언트 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. 잘생긴 세퍼트예요. 거기 앉아있어. 다 알아들어요. 그럼 그 개도 도둑놈 따라서 도둑질하려고 여기에 숨어든 건가? 글쎄요. 걔가 자꾸 나한테 어디 같이 가지는 것 같아요. 따라가 봐야겠어요. 자, 이때 태양을 막아서는 죽은. 없었어. 아니, 사장님이 나를 잡으면 걔가 없어지잖아요. 따라가 봐야 되는데. 따라가긴 어디 따라가. 도둑 찾으면 또 도움도 되잖아요. 이게 달달한 강사탕한테 잘 보려고 눈이 횟가닥 돈 것 같은데. 범죄자야. 어딜 가. 위험해서 안 돼. 자, 죽은. 자, 은근히 강우 팀장 의식하고 있었네요. 그런 표정 짓지 마. 안 된다고.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. 위험하다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, 사장님. 아,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지. 10만 원. 네? 공짜는 없어. 월급에서 깔 거야. 어, 아까 공짜로 그러지 않았던 거야? 깎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어머. 그럼 5만 원. 아, 참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. 자, 그날 밤 황당한 개꿈에 죽은. 시달린 죽은. 필승이? 뭐야? 꿈이야? 이거 개주인 찾아서 돌려주고 걔 보내. 위험하다고 말릴 땐 얹고. 걔 따라가. 나도 같이 따라는 가줄게. 자, 개주인 찾아 나선 죽은과 태양.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김 실장님. 그 군견의 담당 군견병이 지금 무장 탈영 상태랍니다. 어머나, 이를 어쩌나요? 필승아, 너무 무섭다.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무시하면 된다고 했잖아.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너 8시에 약속 있다고 했지. 지금부터 집에 가서 단정하게 머리도 감고 옷도 제대로 입고 화장도 하고 멀쩡한 여자로 약속 시간에 맞춰나가. 너 그러려고 맨날 나한테 잡아달라고 하는 거잖아. 가자. 주근이 손 내밀어 보지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미친 여잔가 봐요. 금방 갔다 올게요.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태양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태공씨! 자, 총소리에 주근은 사색이 되는데요. 태공씨! 태공, 가까이 오지 마! 어떻게 있을까? 가까이 갈 생각 없어. 필승이 알지? 어? 필승이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? 난 그 죽은 개가 어? 뭐야? 어머나? 이거는 저 지금 저 내가 태양을 따라하는 건가요? 너 그만 짓하지 않도록 널 지켜주고 싶어해. 지금 그 개가 너한테
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. 승현!